안녕하세요. 짤막한 강좌 한정희 강사입니다. 이전 강좌에서 날짜 함수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배웠는데요. 현재 보고 계시는 사내 도서 대여 현황에서 대여일을 구할 때 날짜에서 날짜를 빼면 쉽게 일수 계산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지금 보고 계시는 승진자 명단에서 오늘 날짜를 기준으로 근무 연수를 구하거나 또는 몇 년, 몇 개월과 같은 근무 기간을 구할 때 어떤 함수를 사용해야 할까요? 바로 데이트 디프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럼 근무 연수부터 먼저 구해볼까요? 이 3셀을 선택하고 equal date diff. 보통 함수를 입력하면 함수 라이브러리에 그 함수가 표시되는데 date diff 함수 같은 경우에는 함수 라이브러리에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접 함수의 인수를 기억했다가 수식을 작성해야 하거든요. date diff 함수의 첫 번째 인수는 start date로 기간의 첫 번째 또는 시작 날짜가 됩니다. 그럼 입사일자가 현재 날짜보다 빠른 날짜죠. 그래서 첫 번째 인수는 입사일자가 되고 인수와 인수 사이를 쉼표로 구분하고 두 번째 인수는 end date로 기간의 마지막 날짜나 종료 날짜를 입력해야 합니다. 그럼 오늘 날짜를 기준으로 근무 연수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두 번째 인수는 오늘 날짜가 되겠죠. 오늘 날짜는 today 함수를 중첩해서 입력하면 됩니다. 그럼 이 문서를 열 때마다 그 날짜에 맞는 근무 연수가 구해지겠죠. 세 번째 인수는 units로 연수를 계산하려면 year의 y를 그리고 개월 수를 계산하려면 months의 m을 입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일수를 계산하려면 day의 d를 입력하면 되겠죠. 지금은 연수를 구할 거기 때문에 y를 입력합니다. 이때 unit 인수는 큰 따옴표로 묶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괄호를 닫고 엔터를 누르면 근무 연수 22년이네요. 그리고 수식을 복사하면 나머지 사원의 근무 연수도 구해줍니다. 여기서 y 대신 m이라고 입력하면 근무 개월 수를 구해줍니다. 수식을 복사하면 나머지 근무 개월 수도 구했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근무 기간 몇 년 몇 개월인지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equal date diff. 입사일자를 첫 번째 인수로 입력하고 두 번째 인수에 today 함수를 중첩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수는 연수를 구하는 y를 입력합니다. 현재 사용 중인 date diff 함수로 한 번에 몇 년 몇 개월을 구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먼저 연수를 구한 다음에 다시 개월 수를 구하는 수식을 사용해서 연결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결 연산자를 입력한 다음 여기에 0이라고 문자열을 입력합니다. 엔터를 누르면 22년이라고 해서 단위가 표시되었죠. 다시 더블 클릭합니다. 수식의 결과에 형식이 다른 문자열을 바로 붙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수식과 문자열을 연결하도록 연결 연산자를 사용하면 됩니다. 마찬가지 개월 수를 구하는 수식을 바로 쓸 수는 없고요. 문자열과 연결되도록 연결 연산자를 입력하고 데이트 디프 그리고 첫 번째 인수는 입사일자 그리고 두 번째 인수는 오늘 날짜를 구하는 투데이 함수 그리고 세 번째 인수는 이 부분 잘 보셔야 됩니다. m을 사용을 했는데요. m이 개월 수를 구하는 유닛 인수죠. 그런데 일단 가로를 닫고 마저 연결 연산자를 사용해서 개월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엔터를 누르면 22년 275개월이라고 구해졌네요. 이 275개월은 22년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미 22년을 앞에서 표시했다면 여기 남아있는 개월 수를 표시해야 되겠죠. 그때 사용하는 유닛 인수가 그냥 m을 입력해서는 안 되고요. 연수를 제외하고 남아있는 개월 수를 표시하라 라는 의미에서 ym이라고 입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엔터를 누르면 22년 11개월이라고 정상적으로 근무 기간이 구해지죠. 어떤가요? 근무 연수나 근무 기간 몇 년 몇 개월을 구할 때 데이트 디프 함수 사용하면 편리하겠죠? 이 데이트 디프 함수 정리하면 첫 번째 인수와
두 번째 인수 바꿨으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인수는 시작 날짜, 즉 오늘 날짜보다는 입사일자가 빠른 날짜죠. 그래서 입사일자가 와야 하고 두 번째 인수가 오늘의 날짜를 구하는 today 함수를 입력하면 되고 세 번째 인수는 연수를 구할 때는 year의 y 그리고 개월수를 구할 때는 month의 m 그리고 일수를 구할 때는 day의 d를 입력하면 됩니다. 근데 일수는 날짜든 날짜를 빼버리면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함수를 입력할 필요는 없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렇게 몇 년 몇 개월을 구할 때는 이 함수가 한 번에 몇 년 몇 개월을 구하는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연수를 구하고 남아있는 개월수를 구해서 이렇게 단위를 연결해주면 되죠. 연결 연산자를 활용하는 방법도 잘 봐두세요. 그래서 연수를 구한 다음에 연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연결하고 그리고 개월수를 구할 때 여기 유닛 인수에서 전체 개월수에서 연수를 빼라라고 하는 YM 이렇게 쓰는 방법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저 문자열을 연결할 때 연결 연산자 쓰는 방법 이렇게 사용하시면 몇 년 몇 개월이라는 근무 기간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나이 계산을 할 때 이 나이 계산은 실제 나이를 계산하는 수식이었죠. 예를 들어 만 나이를 계산하고 싶다면 dateDiff 함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equal dateDiff 생년월일이 첫 번째 인수로 지정되어야 되겠죠. 쉼표 그리고 오늘 날짜 today 그리고 나이를 구해야 하니까 연수를 구해야 되겠죠. y라고 입력합니다. 엔터를 누르고 수식을 복사하면 만 나이가 구해졌네요. 2000년 3월 25일생이 아직 3월이 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나이는 23살이지만 만 나이는 21살이 됩니다. 근데 만약 3월 25일생은 오늘 날짜가 1월 6일이네요. 그러면 1월 5일이라고 변경해 보겠습니다. 생일이 지났죠. 그렇기 때문에 만 나이는 22살이 되는 겁니다. dateDiff 함수를 이용해서 연수나 개월수를 구하는 기간을 구할 때도 사용하면 편리하지만 지금처럼 나이 계산을 해야 되는 경우 만 나이를 구할 수 있는 수식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저희 강좌가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